피그만 침공 이후 쿠바는 미국에게 엄청난 물리적,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쿠바 정부가 피그만 침공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긴 했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버거웠죠. 그리고 미국을 쿠바 혼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쿠바는 한 가지 묘안을 내세웠는데요. 바로 다른 초강대국인 소련을 쿠바에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소련도 서방 국가들의 단결로 인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련과 쿠바는 이러한 생각을 같이 공유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목표를 바탕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 물론 소련이 손을 잡은 이유가 공산주의 확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미국이 소련에 투발 가능한 핵전력은 약 1800기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와 터키에 각각 45기가 배치되어서 소련 영토에 직접적으로 바로 투사가 가능했죠. 하지만 이에 비해 소련이 미국에 투발할 수 있는 핵무기는 66기였습니다. 전략폭격기를 동원해도 그 수가 상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 보니 미국의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가지기 위해 쿠바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였죠. 소련과 쿠바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쿠바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기 희망하고 있었죠. 소련은 핵전력 열쇠를 뒤집을 수 있었고 쿠바는 국가 안보가 안전할 수 있었기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1962년 7월 7일에 공식적으로 쿠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건설 계획을 아나디르 계획이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또 이 계획에는 5만 명의 소련군 배치와 소련 해군기지 건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계획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9월 8일과 9월 16일에 핵탄두를 나누어 쿠바에 보내게 된 겁니다. 이후 미사일 기지를 건설할 전문 인력과 건설 자재를 보내기도 했죠. 총 40개의 미사일 사일로를 건설할 계획이었는데요. 이는 미국의 시애틀, 알래스카, 하와이 등을 제외하고 미 본토 전역에 핵투사가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전체가 핵투사 범위 안에 있었던 것이었죠. 상당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1962년 10월 14일에 미국의 유2 정찰기가 핵미사일 기지 건설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전부터는 CIA의 첩보 등으로 인하여 쿠바에 핵무기가 준비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긴 했지만 모두 심증에 불과해서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이제 물증이 확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에선 난리가 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미군 병력에 비상경계가 발령이 되었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첩보 등을 통해 이 핵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미국 전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게 되는데요. 미국 군부에서는 이 기회에 공산주의 세력의 싹을 뽑아버려야 한다며 선제 공격으로 소련과 쿠바를 초토화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폭격이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고심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가지 대안이 나오는데요. 존 F. 케네디는 이 대안 중 폭격이나 핵전쟁과 같은 강경책을 묵살하고 봉쇄라는 상대적 온건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적어도 전쟁보다는 상당히 유화적이었죠. 소련에게 미국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미사일을 철수하여 평화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판단은 현명했습니다. 봉쇄를 할 경우 쿠바 내에 있는 모든 핵미사일을 제거할 가능성도 별로 없었고 전면적인 핵전쟁을 하게 될 경우 핵방호시설이 뛰어난 소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힘들 뿐더러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가면 공멸할 것이 분명하니 봉쇄를 선택하게 되었죠. 그리고 10월 22일이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TV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소련이 미국 전역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에 위치한 소련의 미사일이 서방국가를 공격한다면 미국에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전세계는 이제 쿠바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소련도 그리 만만치 않은 나라라 미국의 이런 제의에 강대강으로 밀어붙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도 핵전쟁이 날 수 있으니 그만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치킨게임을 하자는 의견으로 정리가 되었죠. 10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전군의 데프콘3를 발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8척을 포함하여 90여척의 미 해군함대를 이끌고 쿠바의 모든 영해를 봉쇄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강제수색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거부할 시 격침하라는 명령까지 하달하게 되었죠. 미 공군의 수도 상당히 증편되었습니다. 140대였던 공군기의 수가 520여대로 늘어났으니까요.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대응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자를 태운 자국 선박에게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핵잠수함 6척의 호위하에 쿠바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죠. 점차 제3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도 주요 전략 핵폭격기 핵탄두를 탑재하기 시작하였고요. 모든 핵전력에 비상 대기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선 난리가 나게 됩니다. 전 세계가 비상에 걸리게 되었죠. 미국과 소련이 맞닿아 있는 모든 지역에서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의 로를 걷다 보니 10월 25일에 이를 중재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도 소련과 미국 간의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소득 없이 끝나게 되죠. 미 공군에서는 데프콘 2를 발령하게 되었고 준 전시 태세를 선포하게 됩니다. 1,400대가 넘는 전략 폭격기와 134기의 ICBM이 비상 대기를 하게 되었죠. 또 10월 26일에는 쿠바가 소련에 요청하여 쿠바 영공을 침범하는 미군기에 대한 요격을 요청하게 되었고 소련도 이에 승인하게 됩니다. 영국도 상황이 악화의 로를 걷다 보니까 15분 내로 모든 탄도미사일 부대와 핵폭격기 부대가 15분 내 즉시 추격 대기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10월 27일에는 소련 브랑겔섬 영공에 미국 유2 정찰기가 침범하여 미국과 소련의 요격기들이 서로 대치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바가 전에 소련에게 쿠바 영공을 침범하는 유2 정찰기를 요격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소련군이 쿠바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유2 정찰기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하여 전쟁 코앞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소련의 잠수함이 카리브해 근처에서 미군의 훈련용 폭뢰로 인하여 피해를 받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소련 잠수함은 함선의 손상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격으로 오인하고 이를 전쟁 상황으로 간주하고 탑재한 핵어뢰를 발사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핵어뢰를 발사하진 않았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가다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소련은 먼저 미국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의 핵무기를 철수한다면 소련도 쿠바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소련도 사실 쿠바를 봉쇄한 미 해군을 뚫을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소련이 먼저 100기를 들고 쿠바를 향하는 모든 선단에 회항 명령을 내리고 쿠바에 미사일을 철수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미국도 이에 화답하여 쿠바에 대한 무력 침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튀르키예와 이탈리아에 배치한 탄도미사일들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 쿠바와 튀르키예가 자국의 안보가 흔들린다면서 항의를 했는데 미국과 소련은 인류를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이들의 항의에 대응했습니다. 참 다행이네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형!